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연마해서 갈 거 아니야. 예. 뭐 예를 들면 뭐 게리모. 어. 다 아는 척 하고 있어야 돼. 어. 딱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어. 뭐 골값 떨고 뭐 렉도 가져오고 뭐 각종 뭐 다 빌려가지고 와서 장비빨도. 그건 기본적으로 밑밥을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스튜디오 뮤지션이 될 건데 타이밍이 올바라야 되고 올바른 초이스를 노트를 쳐야 되고 힘 분배가 돼야 되고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작하면서부터도 그 밸런스가 좀 맞아 있어야 돼. 우리 학생들도 많고 레코딩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레코딩, 레코딩의 세계. 이거 라이브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지. 나이트클럽도 하시고 뭐 밴드도 하시고 이러다가 녹음실을 딱 가서. 근데 그거는 관문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 네. 많이 잘려봤지 당연히. 어. 그럼 한번 된통 당해봐야 돼. 아니 근데 저런 건 있어.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본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나 이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없어야 돼 성격적으로. 아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든가.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잖아. 예. 성격이 다 비슷하다. 나도 되게 비슷하다 그분들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는 거더라고. 긍정적이고. 아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 추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복귀한다 그러지 바둑에서도. 예, 예. 그런 성격적인 면들을 좀 갖춰야 돼 캐릭터가. 아, 태우시고. 아니 뭐 얘기하면서 예, 해도 되죠.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이게 아동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가 여러분 여기 지상이고요. 환기도 잘 되니까 전자담배 또 태우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술도 끊고 뭐 다 끊었는데 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녹음실에서 이제 장비가 확실해야 된다. 유명한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귀에 들어갔는지 나를 네. 불러줬어. 어. 무슨 음악을 할지는 몰라. 지금같이 뭐 이메일이든 카톡으로 뭐 데모 보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냥 가서 초견하고 맨땅에 가야 돼. 뭐 지금도 그래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연마해서 갈 거 아니야. 예. 뭐 예를 들면 뭐 게리 무어, 뭐 토토, 스티브 루카스, 마이클 랜다 예. 뭐 이제 갔을 거 아니야. 예. 딱 가면은 뭐 아주 뭐 유명한 프로듀서야 텔레비전 많이 본 사람인데 자네가 뭐 김군인가 그럼 예 선생님 딱 이래가지고 이제 다 아는 척 하고 있어야 돼. 딱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아 준비됐습니다. 엔지니어들도 다 알아 그거. 나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이 짓 한 거. 옛날 엔지니어들이 권위가 얼마나 센데. 신발아 웃긴다 쟤. 와가지고 뭐 DI 연결해주고 그때는 디스톤 밟아 다 DI로 할 때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골값 떨고 뭐 렉도 가져오고 뭐 각종 뭐 다 빌려가지고 와서 장비빨도 딱 하는데 이게 연주를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 뭐랄까 이해력이잖아 스타일 뭐 이런 거. 근데 그때가 가요가 이렇게 변환하기 하여튼 그런 시대였거든. 네. 고리타분한 그 전 스타일과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가는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시대 같아 내 느낌에. 그러면 나는 젊은이니까 좀 진보적으로 색채를 막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야. 네. 당신들한테 들리기에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듣는 거지. 아무 너랑 나랑은 오늘은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그 뭐, 대놓고 그냥. 아, 당연하지. 음악판은 뒷담화 안 까. 그 스튜디오는 앞담화야. 내 앞에서 잘라. 그리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해드릴게요. 뭐 이러고 바로 쳐들어와. 옛날엔 그런 시대야. 야, 전국에서 녹음실 들어오려고 수천 명이 맨날 서울 올 텐데. 무슨 말 그런 거 없어 옛날에는. 정도 넘쳐 흐르지만 매정한 것도 넘쳐 흐르던 시대야. 그럼 그게 잠이 오겠냐. 선배 형 중에 이제 손 선생님이라고 그 형님은 예. 뭐 똑같은 이런 스토리가 다 있다. 뭐 자기 그때까지 들었던 막 동경했던 앨범 다 때려 부셨대 집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음악이 예술이야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예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뭐 아니 뭐 나도 입장이 좀 그랬어. 그래서 뭐를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일본 음악이 나한테는 맥센스 했어. 머리에 탁 들어왔어. 그리고 사실 결이 비슷해. 한국에서 히트했던 가요나 뭐를 해야 빨리 이 작곡가나 프로듀서를 나로 하여금 탐닉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때렸어. 너무 핫한 거를 도용하면은 오히려. 티가 나. 티가 아니, 너무 핫한 거. 예를 들면 안전지대나 뭐 튜브나 있잖아. 안전지대잖아 이거. 구왔다 밴드나 예. 뭐 그럼 좀 그 준하게 히트하면서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거에서 좀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같은 얘기야 요즘도. 근데 좀 다른 약간 다른 시대인 거지. LP로 이제 그런 것들 부더니도 노력했지.
그 신기하게 그래서 나는 메트로놈 연습을 따로 거의 안 했다. 어. 그 판들을 똑같이 쳤어 그냥. 어. 그러니까 45 RPM으로도 쳐보고 33과 뭐 3분의 1 RPM으로도 쳐보고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어. 뭐 좀 옛날 세대들은 알아들 거야.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되게 많은 와중에 어.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실시간으로 실전에서 몸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 사실 중고등학교 때 기타 제일 많이 치잖아. 네. 나도 막 10시간씩 기타 친 세월이 있는데 업에 되면서 우리 기타 더 많이 친 것 같아. 그러면서 패션도 챙기고 꼴값도 떨고 선글라스도 막 하고 뭐 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팔리게끔 나를 그러니까 본인을 연예인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연예인이 아닌데 그래도 염두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빛이 날 거 아니야, 스파클링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트윙클 트윙클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뭐 이만큼 못해도 사실 상관없어. 뭐 그러면 관계 형성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여러 분들은 지금 되게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한 얘기를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거 좋아하죠. 어, 근데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윗밥을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스튜디오 뮤지션이 될 건데 타이밍이 올바라야 되고 올바른 초이스를 노트를 쳐야 되고 힘 분배가 돼야 되고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작하면서부터도 그 밸런스가 좀 맞아 있어야 돼. 이게 손의 힘 배분 같은 거. 아니, 그게 된 사람들이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오래가. 기타라는 악기가 이 계곡이 있잖아. 프렛사이가 예, 예. 아 이거 옛날 말인데 고마가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인토네이션 얘기 같은 아 인토네이션 어, 그런 거 피치는 맞는데 뭐가 이렇게 샵이고 뭐 어. 음이 좀 플랫되는 것 같고 예. 뭐 줄이 낡았나 뭐 이런 어, 뭐 예. 나이롱 줄은 그럴 예.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또 그거겠지만 중요한 건 이 힘 조절이야. 어. 힘 배분 확률적으로 여기 음들은 예. 세게 집으면 대부분 샵이 돼. 예. 그러니까 점점 뭐 이제 원활해져. 어쨌든 이게 가장 좋은 기준이었는데 나한테도 예, 예, 도 예, 있지 예. 이게 들릴 거야. 예. 도를 뮤트지 예. 조금씩 누르면은 버즈가 나다가 소리가 나지. 예. 여기서 절대적인 음정 그러니까 음감을 예. 이 인덱스의 그 힘 배분을 정확하게 트레이닝해야 돼. 그렇게 아. 해서 더 세게도 집으면 안 되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그러니까 뭐 줄이 두꺼운 것도 필요 없고 뭐 어떤 거는 강력하게 당연히 이제 어택이 좀 세게 치 뭐 이런 데서 세게 쳐도 돼. 여기는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앙상블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건반들 일렉트릭 건반이잖아. 그 시절 가요를 들어보면 기타가 샵된 게 되게 많아. 오. 그러면은 그걸 합리화를 해. 기타는 원래 그런 악기야. 그러니까 블루스들이 그러니까. 아니, 블루스는 상관없어. 네. 블루스는 네. 기타가 아니야. 그냥 기타로 노래하는 거지. 그건 약간 다른 얘기고. 네. 그럼 나한테는 롤모델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해외 가장 큰 이름들 있잖아. 뭐, 예. 뭐 스티브 루카트도 있고, 댄 하프도 있고. 예. 뭐 랜다우도 당연히 있고 예. 마이클 랜다우도 있고 딘 팍스 뭐 이런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확률상 빌보드 히트를 했던 탑40 이런 유행가들을 딱 들어보면 믹싱도 잘해 있지만 기타가 어긋나는 일이 없어. 피치가 아무리 막 저기 열정적인 연주를 해도 그게 답이야. 나는 그거를 굉장히 빨리 흡수했어. 빨리 알아차렸던 것 같아. 쟤네들은 왜 저게 앙상블이 서로 튀질 않지? 그럼 일부러 기타 줄을 좀 낮춰야 되나? 약간 한 눈금 하나 정도 플랫하게 해놓은 다음에 세게 치면 되나? 내 힘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아니,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러다가 아까 예를 들은 이 포지션마다 이게 힘 배분하는 이런 거. 그럼 이게 어느 구역이든 내가 어느 상황이든 컨디션 상관없이 이런 컨스턴하게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몸으로 탈바꿈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니? 이해하지? 예. 그 과정이 맹목적으로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블루스든 재즈든 찾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 약간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연주하는 거는 음악하는 게 아니잖아. 예. 연주하는 거는 운동하고 똑같아. 운동 선수야. 늘 그냥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거야. 올바른 자세도 해야 되고 아파도 안 돼. 이게 뭐 10시간을 쳐도 절대 몸이 아프면 안 돼. 허리는 아플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괜찮아. 당연히 이게 해져서 아픈 거는 아픈 거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더 아프면 안 돼.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근데 그게 얼마나 지리지리한 일인지 알지? 지리지리 지루한 일인지. 아, 지루한 일인지.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근데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녹음실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안에서 나름대로 쾌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스튜디오 뮤지션이든 하여튼 그 프로 뮤지션이 되는 것 같아. 같아. 절대 답은 정답은 없다. 아 근데 이것도 얘기 너무 길다. 녹음할 때 이건 뭐 더블 스탑을 넣어요 말아요 뭐 여기 아르페지오의 분사는 어떤 오더로 어떤 순서로 갈까 가장 많이 건드리는 순서가 있고 가수는 성장해도 돼 동반 성장해도 되는데 연주자는 성장하고 들어가야 돼 이런 좀 뭐 누가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그런 마인셋이 있었어.